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이렇게 마당정원에 히아신스가 잔뜩 피었습니다. 아주 예쁘지요? 수선화도 피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일을 잘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쁜 꽃을 만나니까요. 마음에 위로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아신스는요. 늦가을에 마당정원에 심어 놓으면 봄에 이렇게 꽃이 피어납니다. 아이고, 살다 보면 이렇게 슬픈 일도 있습니다. 또 아픈 일도 있지요. 여러분들 꽃 키우시면서 힘내시고 슬픈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꽃들도 이렇게 수명을 다하고 겨울을 나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얘는 바로 디기탈리스인데요. 디기탈리스는 씨앗으로 심어서 다음 해에 꽃을 보고 그 다음 해에는 이렇게 월동을 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2년생이라고들 하나 봅니다. 그래서 디기탈리스는 이렇게 월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월동을 한 아이들, 월동하지 못한 아이들 소식을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는 꽃범의 꼬리가 이렇게 풀과 함께 월동을 잘했습니다. 꽃범의 꼬리는요, 번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좀 몇 년 지나면 또 캐버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뱀무라는 꽃이에요. 그 뱀무는 키가 꽃대가 한 30cm 정도 올라와서 피는데 그 꽃대에 비해서 그렇게 쓰러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귀여운 새싹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자라라고 제가 묵은잎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새싹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처음 키우면서 새싹을 이렇게 맞이하면은 아, 월동을 잘했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작약이 이렇게 빨갛게 새싹을 올렸어요. 얘는 정말 아무데나 던져놔도 잘 죽지 않는 아주 순둥한 작약입니다. 월동을 너무 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토플 중에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화이트 캔디라고 안개꽃처럼 피어서 너무나 예쁜 꽃인데 아주 무서운 번식을 해가지고 요 아이도 좀 심을 때 좀 자리를 넓게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포트 드렸던 원추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튼실하게 싹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목단도 제가 몇 년, 한 4년 전에 만원짜리 5줄을 심었는데요. 그 작년까지 잘 살렸는데 올해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새순이 안 돋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지가위로 잘라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캤어요. 그랬더니 뿌리 아래쪽에만 조금 생명이 붙어있고 이렇게 죽었어요. 얼어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수명을 또 얘도 다 했습니다. 목단이 저는 키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줄기가 싹이 안 나고 다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째 추워서 그랬는지 작년 겨울에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는데 이렇게 줄기가 다 말라서 목단 두그루 올해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식력 좋고 튼튼한 아스타 이렇게 또 포기가 아주 커졌습니다. 색깔별로 뭐 핑크, 흰색, 보라 이렇게 다 있는데요. 그리고 얘들은 플록스. 플록스도 월동을 너무 잘하고요. 그 꽃도 개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플록스 새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플록스는요. 삽목한 아이들이 그렇게 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장미 메발톱이고 요거는 노란색 아이리스입니다.
얘는 큰 꿩의 비름. 너무나 겨울을 잘랐죠? 얘는 세잎꿩의 비름. 아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새싹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얘는 추명국. 추명국도 번식을 잘하고 겨울을 잘 났습니다. 그리고 꽃이 없는 이렇게 이런 봄에 그 히아신스가 피어나는 시절에 피어난 크리스마스 로즈. 야, 꽃이 없을 때 피어나가지고 너무나 더 귀하고 예쁜 것 같아요. 화단에 지금 히아신스하고 크리스마스 로즈하고 좀 전에 피었던 크로커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다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얘도 그 가을에 굉장히 잎이 무성한데 좀 겨울 지나고 묵은잎을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묵은잎은 좀 정리를 해줬더니 이렇게 꽃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로즈 월동을 잘합니다. 약간 방근을 반양지 그런 데 심어주시면 더 잘 큰다고 해요. 그리고 얘는 상사와 그리고 매발톱. 그리고 얘는 진짜 토종 앵초인데요. 야, 이렇게 번식왕. 자세히 보니까 꽃봉오리도 맺혔어요. 이렇게 귀엽고 아주 예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얘는 플록스 나타샤인데요. 나타샤도 개화기간이 아주 깁니다. 야, 이렇게 새순을 반갑게 돋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돌단풍. 돌단풍도 번식도 잘하고 얘는 조금씩만 떼어 심으면 다 잘 살아요. 얘도 떼어 심은 건데 이렇게 꽃을 예쁘게 맺고 있어요. 그리고 벨가못은 정말 번식을 잘한다고 하는데 삽목한에도 다 살았고 이렇게 포기가 한 포기 심은 게 많이 커졌습니다. 여기 원추리도 큰잎 원추리도 월동을 잘했고 그리고 얘네들 패랭이 종류들 거의 다 월동을 잘했습니다. 작년에 삽목해둔 아이들인데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얘네들 돌단풍 여기저기에 그냥 다 튼튼하게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키워볼만 합니다. 그리고 철포나리. 철포나리도 이렇게 월동을 잘했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야생에서 와서 그러는지 아주 하얀 백합꽃 참 예쁘죠? 그리고 슈케라도 이렇게 월동을 잘했습니다. 묵은잎은 바스락바스락 부서지고요. 새잎이 이렇게 빨갛게 돋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초록색 슈케라. 얘는 또 그 초여름부터 꽃을 계속 이렇게 여리여리한 꽃대를 올려서 꽃을 또 보여줍니다. 월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백합들. 이야, 이 백합들 정말 너무 예쁘죠? 꽃이 안 피어도 너무 예뻐요. 아이고, 예쁘다. 양지 쪽에 심었더니 음지 쪽 애들보다 빨리 이렇게 싹을 올려준 것 같아요. 흰 백합, 분홍 백합, 빨간 백합 여기에서 이제 잔뜩 피어나면 너무 예쁠 거예요. 그리고 베로니카도 번식도 뿌리 번식 잘하고요. 보라꽃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월동을 잘해요. 그리고 클레마티스 의아리. 야, 이렇게 새싹을 마른 가지 같은데 죽지 않고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새싹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신통하죠? 클레마티스는요, 이렇게 꺾어보면 죽은 가지는 뚝 부러지고 살은 가지는 안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죽은 가지는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밑둥에서도 이렇게 예쁜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아이리스도 월동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꼭 심어보세요. 5월쯤에 꽃이 피는데 조금 이르게 꽃이 피는 종류고요. 월동은 정말 100점 1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패랭이 종류인데 아주 빨간 패랭인데 꽃봉오리도 맺고 있는 것 같고요. 얘네들은 다년생은 아니지만은 사포나리아. 사포나리아 이렇게 꽃모종 파가지고 좀 모종을 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옆에 보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가을에 싹이 난것 같고 얘네들은 조금 늦게 봄에 싹이 난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싹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옮겨 심으면 그 겨울난 애들이 이제 꽃이 질 때쯤에 또 꽃이 핍니다. 아이고, 철포나리 한번더 촬영했나 봐요. 철포나리. 야. 아주 음지에서도 꽃을 잘 피우고요. 양지에서도 잘 피우고 아무 데나 심어도 강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또한번더 촬영했나 봐요. 아, 그리고 얘네들은 불두와 삽목한 애들인데요. 이렇게 화분에서도 월동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낭화도 이렇게 새순 올려주고요. 매발톱들도 음지에서도 이렇게 새싹을 잘 올렸습니다. 오늘은 국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은 이렇게 겨울 잘난 아이들 이야기 해봤습니다. 실내에서는 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싱그럽고 예쁘죠?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잘 이겨내세요. 늘 행복하세요.